사회 심리로 읽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 김태영의 본격 사신 방송.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16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3주 만에 만났어요. 그죠? 3주 만에 방송을 하는데요. 계산 잘못한 거죠. 원래 2주 만에 보는 건데. 아, 그거요? 계산 잘못해가지고. 아. 추석 꼈잖아요. 네,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그거랑 이렇게 하다가 계산이 좀 착오가 생겨가지고 한 주가 지금 비어와서 3주 만에 보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청춘 심리 상담 특집 방송했잖아요. 그 이후에 좀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 그래요. 평소보다 확실히 그 방송이 인기가 엄청 많았었나 봐요. 없다가 생겨서 많아 보이죠. 댓글 세 개 달린 거 아니에요? 아니 되게 많은데 저 힘들게 추렸어요. 추린 거예요? 네. 그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코니코니라는 분,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김태현 선생님 방송 꾸준히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뭔가 계속 꾸준히 저만 발목이 아닙니다. 네. 그 애청자들께서 발목을 잡으시는 거죠. 네. 감사하고요. 네, 황금을 맡기다님, 또 김태현 선생님 책을 도서관 비치해달라고 희망 그 도서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셨다고 좋은 댓글 남겨주셨고.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팟빵에서 후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꽃게 드래곤이라는 네. 닉네임을 가지신 애청자분께서 그 무의식의 두 얼굴 편 있죠? 그 편에 후원도 해주셨고. 네. 그리고 싸우는 심리학 특강 편 업로드에는 오드아이님께서 댓글 게시판에 영상으로 된 그 유튜브 링크도 걸어주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었나 봐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3주 동안에 만나다 보니까 이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추석도 껴져 있었고. 네. 저는 뭐 딱 지금 생각하니까 특별한 거는 뭐 추석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평소에 하던 거 뭐 이렇게 쭉 했던 것 같은데. 운전할 줄 알아요? 저요. 저는 딱 20살 때 면허를 땄어요. 따서? 네, 성인이 되자마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택시도 신청할 수 있게 무사고 무경험. 무경험. 네. 지금 현재 다시 장롱이라고 하는 그렇죠. 장롱면허. 네. 네. 급할 땐 또 해요. 아니 그 추석 얘기하니까 그 생각나가지고 국민의당에서 플랜카드 붙였잖아요. 뭐지 운전 때는 내가 참 저는 뭐 저는 당신이 붙여?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 저 의도를 해명한 거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설마 그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희한한 그 새누리당에서 한 것도 아니고 좀 이상했어요. 추석 때 어떻게 열심히 또 네 전도 붙였고 네. 운전은 안 했고 또 엄마한테 가서 많이 먹고 왔죠. 항상 좋은 일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평범하게 계속 있었고 네. 또 우리 오늘 이제 미친 뉴스에서 다루겠지만 속상한 일들이 더 많았네요. 그쵸? 사회적으로는. 그 가족들 딱 모여서 네. 뭔 얘기 주로 했어요? 원래는 정치 얘기 많이 하는데. 맞아 맞아. 네. 이번에 우리 이제 사촌 오빠들하고 술자리가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좀 얘기가 나왔네요. 근데 진짜로 잘 몰라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네. 그냥 옛날에 이제 그 뭐 새누리당이라든지 박근혜 정권이 막 터트린 그런 일들 있죠. 일부러 막 나쁘게 얘기하려고 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슈에는 오르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가 좀 더 이게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워낙 언론에서 쉬쉬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모르고 오히려 이제 뭐 해명하고 그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변명할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더 좀 우리가 먼저 막 이렇게 꼬집어야 되는 일들은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전 지진 얘기만 하던데. 지진도 그래. 가족들 지진. 중에 그 친척들 중에 포항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포항에서는 진짜 이게 그게 지진 나가지고 이제 다 공원으로 나오거나 뭐 거리로 나오거나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경험을 하시니까 그게 다 주제더라고. 정치 얘기를 할 그러셨겠다. 틈이 없어요. 그 상황이었죠. 추석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추석 때 야심차게 네. 휴일이 길어가지고 원고를 이 기회에 좀 써야 되겠다 했는데 망상이었다는 게 드러났죠.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만나자는 사람도 있고 또 특히 미국에서 그 이민 가서 살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이 왔어요. 하필이면 그래서 자기가 온 김에 자주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뻔질나게 막 계속 만나셨구나. 몇 번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글을 쓸 수는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 시작은 했거든요. 지필을 자살? 자살. 네, 자살 원고를 드디어 쓰긴 썼는데 진도가 못 나갔습니다. 추석 때 확 뺐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또 제가 일요일 두 번에 걸쳐가지고 그 심리학을 만든 사람들 심리학사 네. 그거를
동영상 강좌를 찍었어요. 그 민중의 소리 이산 아카데미가 이제 뭐 오픈한다는데 네. 거기서 그걸 찍어가지고 그거 찍다가 이제 탈진해서 죽을 뻔했다는 소식.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자체가 또 기사화 될 뻔했네요. 에, 쓰러질 뻔했어요. 하여튼 그거 찍어서 이제 서비스가 10월 뭐 중순 뭐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요. 궁금하신 분들은 또 그거를 보셔도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책에 대한 평이 어렵다는 평이 지금 지배적이잖아요. 그 책을 아, 다들 어렵다 막 어렵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강의를 듣고 읽으니까 좀 읽기가 훨씬 쉽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의 듣는 분들이 네.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그 완독을 했지 않습니까? 아, 완독하셨습니까? 네. 다 읽었죠. 아, 네.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문과 스타일이긴 한데 숫자는 눈에 잘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숫자보다는 외국인 이름이잖아요, 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 예. 그렇죠. 처음 보신 분들은 딱히 그렇죠. 처음 딱 본 거니까. 에.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새로운 개념들에 대한 이게 해설이 되면 이게 쭉 더 잘 풀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10월 달부터 유료 강좌인가요? 처음엔 무료로 시작하고 나중에 유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빨리 들어야겠다. 무료면 처음엔 빨리 들어야 되겠죠. 네, 민중의 소리. 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추석 우리가 15일이었죠. 9월 15일이 추석이었지. 예. 그 전주에 네. 백남기 청문회가 있었어요. 국회에서 있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청문회를 거의 1년 내내 요구를 했네요. 근데 그나마 이제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 그리고 구은수 전 서울시경 청장 그다음에 그 당시에 물대포 현장에 그 사 기동대 네. 뭐 대장 뭐 그다음에 실제 살수한 사람 뭐 이런 사람 비롯해서 경찰 측에서 쭉 나오고 또 뭐 전의경 어머니인가 뭐 거기에 대표도 나오고 또 전의경을 무슨 응원하는 무슨 카페 거기 회장인가도 나오고 전경 출신에 나오고 또 이쪽에 뭐 이제 그 법학 전문가 또 물리 전문가 이런 분들도 나오고 하셨어요. 다 그 나라 편인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양측 편이죠. 경찰청을 비롯해서 그쪽에 이제 여당 쪽 네. 증언자들도 있고 또 야당 측 증언자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백돌아지 씨랑 어머님 백남기동 민의 자기 부인 되신 분이죠. 같이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뭐 중계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취재를 했는데 저도 현장에 갔는데 아우 너무 막 역겹더라고. 그 새누리당도 그렇고 강신명을 비롯한 그 경찰 나부랭이들 정말 역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낯색 하나 안 변하고 얘기를 막 스스럼 없이 하는데 뒤에 가족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막 얘기를 막 변명을 늘어놓는데 전혀 당황하거나 부끄러운 기색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보였어요. 그게 역겨웠고 또 하나 새누리당이 그런 거죠. 이제 회의하기 시작할 때 이게 왜 회의가 이런 청문회가 진행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물타기잖아요. 폭력 시위와 뭐 이 진압의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뭐. 잘하지 그럼. 교훈을 삼아서 잘하는 걸로 가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의 시위 진압 뭐 기마병으로 막 진압하는 네.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보여주면서 우리는 너무 약하다 이런 식의 또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 뒤에 취재하면서 막 뒤통수 확 때리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나쁜 경험. 네. 근데 이게 또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백남기 선생님. 그거랑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야, 저네들은 기본 논리가 그거든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도 없고, 공식 사과를 할 수도 없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유감을 표한다 얘기하지만,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300 며칠 동안 지금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저희가 어제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 대책위의 변호인 단장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고발을 했단 말이죠. 살인 미수. 근데 검찰이 고발인 조사는 했고 그 다음에
피고발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다가 4.13 그 총선 딱 끝나고 여소야대가 됐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기관보고라는 그 국회 절차가 있거든요. 각 상임위별로 우선 기관들이 와서 자기 사업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거기를 하기 일주일 전에 딱 전에 제일 그 고소된 6명 중에 제일 말단 직원 2명만 딱 그러다가 수 있는 피고소인 2명 딱 조사하고 딱 끝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 힘드셨겠어요. 네네. 마음이. 어제 또 장례식장 네. 갔다 왔는데 뭐 이게 지금 언제 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하여튼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지만 네. 저는 그 페북에 보니까 진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청문회 보고 이러면서 그 농민분이 지으신 쌀을 너네도 밥 먹고 사냐 이런 멘트를 쓰신 분을 이제 봤는데 저는 이제 백남기 농민 이제 돌아가신 소식을 밥 먹으려고 준비할 때 들었어요. 딱 들었는데 그 이제 시신을 이제 부검한다고 이제 우리 표현을 하자면 탈취라고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소식을 같이 들은 접했더니 정말 진짜 소름이 끼치네요. 진짜로 소름 끼치고 머리가 선다라는 느낌이 참가는 이 울분 때문에 진짜 빨리 죽겠어요. 정말 나쁜 사람은 아예 제가 보기에는 변명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변명은 그래도 자기가 뭔가 좀 감추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변명 핑계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인간들이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생각이 잘못했다는 생각도 제가 그냥 진짜로 있는데 이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거죠. 숨기고 있겠죠. 예, 그게 없으면 그건 사이코패스인데 사이코패스는 드물고요. 예. 퍼센트로 봤을 때 굉장히 드물고 사회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대체로 이 나쁜 놈들은 그쪽 부류는 아니니까 사회생활을 하니까 예, 사회생활을 할 정도 되니까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억압하는 거겠죠. 자기 죄책감 같은 거를 자기가 그 그런 사람이 막 감출 때는 좀 떨리고 이러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이제 악인들인 거죠. 예. 그걸 좀 떨릴 정도면 그나마 착한 거고 이 사람들은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인 거죠. 철저히 위장하고 억압하고 회피하는 게 체질화된 사람들인 거죠. 그래도 고통은 받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 교회 다니잖아요. 네. 소망교회는 다니잖아요. 진짜. 아, 그게 그냥 왜? 사교 모임을 넘어서서 어떤 자기 그런 탈출구로 삼는 거예요, 실제로? 무섭고 불안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왜 죽는 걸 무서워하겠어요? 오래 살겠어요. 지옥 갈까봐. 네, 지옥 갈까봐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벌 받고 이제 심판 받을까봐 안 죽으려고 버티는 거잖아요. 차라리 착한 사람들이 열받으면 그냥 죽거든요. 자기는 천당 갈 거라고 무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있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도 악인들이 오래 사는 비결은 이제 돈이 많아서 건강 검진을 자주 한다는 것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안 죽으려고 버팅긴다는 거 어떻게든. 근데 오래 살면 뭐 합니까? 그딴 식으로 인간이 맞아요.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사실상 아닌 척 해도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텐데 지놈들도 사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게 이제 교회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인맥 관리잖아요. 네. 자기네 이제 네트워크 관리 차원으로 이제 가는 거라고 정도 생각했고 실제 얘네들 믿을까? 뭐 아는 신앙을 믿을까 이런 생각했어. 신앙 안 믿죠. 그냥 그 면접을 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실제 그 마취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서 마취를 하는 거죠 스스로.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만약에 정말 사교 모임으로만 간다면 절을 이용하지 왜? 절? 예, 불교는 왜 이용하지 않을까요? 다시 태어. 그건 윤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회설 때문에. 네, 다시 태어. 다시 태어날 때 이제 곤충으로 태어날까봐 별로 안 가는 거고. 또 왜 카톨릭은 이용하지 않을까요? 카톨릭은 또 이제 그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소망교회 같이 사이비 종교 믿는 게 제일 마약 같은 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다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쪽 가서 인맥을 쌓는 거 아니에요. 굳이. 테러 방지법 통과 이후에 당신의 소중한 디지털 데이터를 지켜줄 수 있는 책입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500권 한정 공동 구매를 10% 할인된 가격인 26,000원에 택배비를 포함해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배너를 클릭하셔서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배송해 드립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이제 요거 이제 네. 스튜디오에 있어요. 조문보라고 써져 있는데 네. 계속 얘기했지만 그죠? 9월 25일이에요. 오늘이 이제 27일이고 오늘 녹음 날이 9월 25일에 백남기 농민께서 운명하셨죠. 네. 그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 뉴스에 좀 간간이 나오더라고요. 그 지난해에 그 민중총궐기라고 큰 규모의 집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경찰이 물대포를 쐈는데 거의 뭐 조준해서 쐈다라고 할 정도로 직사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머리 쪽에 이제 맞으시고 쓰러지셨는데도 한 20초 동안 계속 뿌리고 뭐 이렇게 이제 물대포를 맞으시고 나서 317일간 투병을 하셨어요. 네, 의식은 없으셨지만 중환자실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시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신 건데요. 그 위독하다는 소식이 이제 한 24일경에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동시에 나온 얘기가 그 경찰과 검찰이 강제로 부검을 하려고 한다. 이유가 있겠죠? 이런 강제 부검을 막으려고 뭐 시민분들이 뭐 자발적으로 다 모이셔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밤새 이제 백남기 농민을 지켰죠. 24일경부터. 네. 네. 거기도 이제 갔다 오신 네네네. 거잖아요. 네. 같이 뭐 밤은 못 새웠는데 현장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왔고요. 일단 지금 뭐 부검에 대한 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죠. 네. 근데 또 재청구를 했어요. 재청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공개되면 이미 결과가 나왔을 텐데 부검이라는 게 왜 지금 얘네들이 하려고 하냐. 이게 이제 이정열 판사 전 판사죠. 지금 이제 법률사무소에 계신데 그 피의자가 경찰이잖아요. 고소를 가족들과 그 대책위 농민단체에서 이제 고소를 살인미수 과실치사 치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한 6명 정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경찰 당국 자체가 피의자가 되는데 네. 얘네들이 지금 피의자가 자기가 저기가 부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검찰에다 들이미고 검찰에 또 그거를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제출하고 이런 식이에요.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사를 하나도 안 하다가 네. 그죠? 안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혀야 된다. 이 직사에 의해서 물대포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렀느냐 이거를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찰들의 행위를 명제부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작동들이 되고 있어요. 병원도 그렇고 검찰, 경찰 뭐 다 지금 언론이나 네. 이런 데서 굉장히 이 사건을 물대포 네. 경찰의 어떤 폭력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지병이 있었다든가 혹은 그 외에 어떤 다른 요인 때문에 사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오늘 이게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에서 이제 보도자료 낸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게 사망 지나서 이렇게 끊잖아요. 병원에서 발급을 네.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직접 사인 심폐정지 나 원인 급성 심부전 급성 경막 하출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잘 모르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심폐정지는 심장이 심장과 폐가 정지했다는 얘기인데 그냥 죽음에 대한 멈췄다는 거죠. 네. 단어 설명을 그냥 쓴 다 그냥 거죠? 근데 이게 원인 없이 그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사망 진단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침에 따라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폐정지 이런 거는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이런 사망 양식은 기록할 수 없대요 법적으로. 근데 그렇게 지금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사인 자체가 이게 다른 뭐가 있었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얘네들이 검찰에다가 발부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도대체 왜 어떤 거를 이제 은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사의 양심까지 저버리는 거죠. 이 소견서를 이렇게 따는 거는 네, 의사도 그런 상대면 이제 뭐 이 세상 다 갔죠. 네. 아 그러게 네. 아니 그 요새 페북에서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 네. 게 한 대학생이 이제 이것과 관련한 기사 논조 비슷한 글을 썼죠. 대학교 3학년생이라고 하던데 성신여대인가?
네, 정치 외교학과예요. 정치. 뉴데일리죠. 네. 뉴데일리라고 하는 그 수구 꼴통 매체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워낙 이제 시체 장사하지 마라. 네. 뭐 이런 식의. 세월호 때랑 똑같은 거네요. 똑같이. 네. 워낙 이제 그 매체가 그런 수구 꼴통인 성향이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막 그런 거 할 때는 막 선글라스 끼고 막 마스크도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되게 뭐 무슨 그 밑에 자기 양력에도 뭐 지금 정확한 멘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위대한 무슨 뭐뭐뭐뭐 그 단체에 자기가 속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건국 청년인가 하여튼 뭐 그런 회원이면서 완전 이제 사진 얼굴 다 오픈 뭐 자기 신상 다 오픈 진짜 무섭더라고요. 뻔뻔함의 시대니까 네. 일단 뭐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도 뻔뻔하니까 이 뻔뻔함이 하나의 시대 유행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시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들이 이게 이제 참 비루하게 사는 인간들이 많고 많아지고 있고 그런 인간들이 이제 집권층에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비루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표현이 그게 저한테는 딱 적합한 것 같아서 쓰는 건데 저도 딱 와닿았어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처럼 뭐 병원장이 사인 조작 같은 거 하는 거에 동참을 안 하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다만 이제 성공과 출세가 어려워진다든가 네. 뭐 해고당해서 수입이 준다든가 하는 거잖아요. 결국 돈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돈의 노예로. 네. 비루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루한 삶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비루하게 사는 삶인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고 그런 삶을 가장 악착같이 비루하게 사는 인간들이 상류층에 지배층에 잔뜩 몰려있다는 거. 제일 꼭대기에 있네요. 네. 저는 그 대학생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런 비루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슬프고. 슬프더라고요. 진짜. 네. 결국 이게 이제 말기 증세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사회가 이렇게 말기까지 오면 인간들이 창피함을 모르는 시대가 되는 거죠. 부검을 하겠다고 이제 영장 청구를 한 건데 저는 딱 처음 듣고 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말 너무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강제적으로 부검한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일단은 네. 91년도에 대표적으로 이제 박창수 변호사, 네. 한진중 노조 연장 출신이었는데 타살 의혹이 제기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신이 안치됐는데 그 병원 장례식장의 벽을 뚫고 네. 백골장에 들어가서 네. 시신을 탈취해가지고 부검을 해버렸죠. 강제 부검을. 네. 그래서 자살로 이제 처리를 했죠. 그래서 박정희 때부터 쭉 독재정권 시절에는 대부분이 자살로 처리되는 의무사들은 대부분 다 자살로 처리를 하는 거죠. 서울대 최종길 교수 네. 서울대 네. 최종길 교수도 자살로 처리를 했고 네. 또 뭐 이내창 열사 뭐 다양한 80년대 90년대 여사분들 네. 웬만한 의무사들은 다 자살로 처리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2014년 5월 18일 삼성서비스 하청노동자 염호석 열사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에 경찰들이 희신을 강제로 탈취해서 하청을 시켜버렸네. 불과 2년 전 얘기예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제 이 정권이 네. 통치 능력을 상실하고 심각한 어떤 그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민중적 저항이 거세지고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임계치에 다다르면 이제 여기저기서 뭐랄까요 정권의 멸망 시대의 어떤 변혁을 상징하는 사건들이 터지고 그걸 수습 못하는 이제 상황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통치 위기가 이제 보편화되는 건데 옛날에 50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0대 도화선이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국민적 저항의 도화선, 그러니까 군부독재 타도투쟁의 불길을 지펴준 발화점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박종철이라는 학생을 잡아다가 물고문을 해서 죽인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런 일은 많았는데 네.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됐냐면 발표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고문 한 적이 없고 책상에 앉혀놓고 취조하다가 책상을 탁 쳤더니 놀래서 억하고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물대포로 머리 이렇게 땅 때려놓고 병으로 죽었다고 얘기한 거랑 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병 때문에 물대포가 머리를 따라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이 뭐랄까요 분노를
유발시키는 네. 화나게 만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작극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도화선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유골항쟁이 폭발했고 이때 또 이제 최루탄을 난사하면서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이제 군부 독재는 영영 끝났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얘들이 똑같은 식으로 지금 스스로 자초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을 그래도 계기로 반성하고 뭐 박근혜가 물러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수습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진짜 옛날 박종철 열사 사건처럼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식으로 병사를 몰고 간다든가 시신 탈취를 감행한다든가 했을 때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국민적 분노 이게 한 번에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여는 어떤 민중적 저항에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백남기 농민의 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싸움을 이제는 해야 될 때지만 또 정권을 가진 자들도 통치 위기를 수습하지 못해서 그런 쪽으로 패착을 범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듭니다. 강제부검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사건 은폐를 위한 거잖아요. 공권력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일 텐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렇게 큰 분명히 예상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의 여론을 못하는 건가? 이런 것보다도 뭔가 이런 수순을 밟아서 어이가 없더라도 이렇게 한 번 더 범죄를 저지르는 게 더 낫다고 어떻게 판단을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벼랑 끝까지 몰리지 않았으면 그 집권자들도 일종의 심적 여유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씩. 네. 야 저렇게 막 덤빈다 어떡하지? 근데 아주 위기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 좀 달래볼까? 달래서 보내. 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에 아직 여유가. 근데 이게 이제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이라면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으면 그런 생각을 못 해요. 너무 너무 불안하고 무섭기 때문에. 네. 무리수를 계속 두는 거죠. 상대방이 더 화나고 막 이런 걸 가릴 때가 아니고 일종의 정신적 공황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대응 방식은 굉장히 무모해지는 건데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혁명이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누차 여러 차례 작년부터 분석해 왔듯이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집권 세력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위태롭기 때문에 대응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것이 결국 국민들의 저항을 네. 분출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이제 혁명 전야다라는 거죠. 저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집권 세력이라는 거고. 그 최근에 그러니까 이 사건 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또 나와요. 네. 2005년도에 이제 그분들도 농민이신데 네. 홍덕표 전용철 농민 이분들도 네. 이제 그 경찰의 진압에 의해서 돌아가신 네.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어쨌든 뭐 여러 저 이제 조사가 끝나고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사과 발표를 했죠. 경찰청장 사퇴하고. 그 영상도 있던데 직접 이제. 직접 연설했어. 연설을. 근데 그게 이제 참모들이 말렸는데 자기가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정신이 이제 상태가 좋은 네. 거죠. 근데 박근혜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경찰이 근거를 딱 만들겠지. 만약에 뭐 부검을 해가지고 이거는 지병이 있었네 해가지고 하면 박근혜는 그런 걸 왜 내가 사과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물대포 유도병 뭐 이런 거 하나 새로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대포를 끌고 다니는 병이다. 그런 이유 말고는 도대체 어떤 이유를 대서 그거 다른 사망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지 상상이 안 돼요. 뭐 전 국민이 그 영상을 다 봤는데. 아니,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꼴통 언론 중에 사진을 보면 누가 주먹으로 쳤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한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유언비어를 지금 만들고 네. 있어요.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쟤네들은 그럴 짓을 할 놈들이고 이게 단순히 경찰 차원의 움직임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청와대까지. 그렇죠. 네. 이게 다 지계통을 네. 밟아가지고 네. 이런 걸 움직이고 있는데 잠깐 이제 뭐 법원에서 빅살이가 난 건지 잠깐 빅살이 난 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네. 그냥 네. 어떤 수순을 만들어가는 네. 뭐 드라마를 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강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범죄자 심리 몇 번 얘기는 하긴 했는데 네. 가해자잖아요.
네. 경찰이. 네. 그 영상을 보면은 아예 완전히 살기를 가지고 뿌린 거 보이거든요. 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나서 물살에 의해서 뒤로 한 거의 1m 가까이 밀려난 거예요. 바닥에서. 네. 네. 그럼 이거는 진짜 이 살기를 가지고 이렇게 조준사격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네들이 알 거란 말이지. 지휘자랑 운영했던 놈들이 알 거란 말이죠. 경찰청장까지. 걔네들이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이제 이 부검을 주동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야, 얘네들의 심리는 그냥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건가 그냥? 그런 일반적인 범죄자 있잖아요. 그런 건가 싶더라고. 근데 이게 공권력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범죄 집단이 되면 네. 특히 이제 그 파시즘적 체제, 독재 체제의 국가 권력이 되면 어떤 식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냐면 학대가 뭐 그냥 체계화해서 수직적으로 해서 내려온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학대할 거고, 네. 얘들은 또 밑에 와서 학대할 거고, 그러면 밑에서 이제 얘들은 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학대할 거고, 이게 전 사회적으로 만연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군대죠. 네. 군대. 그래서 사병들이 거의 미쳐가잖아요. 네. 경찰도 비슷하다고 봐요. 경찰도. 전투경찰은 더 군기가 세다 그랬는데 옛날 우리 때부터도 더 괴롭히거든요. 그러면 이 만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가 많을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근데 이 분노가 표출되는 거는 두 가지 방식인데 보편적인 방식은 약자 혹은 이제 주입받을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저놈들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정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네,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광주에서 발포하는 군인들한테는 전라도 놈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랬을 때 그 분노가 글로 가거든요. 막 살기 적이 그다음에 죽이고 싶은 충동 이런 게 강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또 때때로는 다르게 표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상관사례. 그래가지고서 이제 수류탄을 까서 이제 뭐 다 죽인다든가 이런 네.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게 벌어진 경우가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근데 전시에 그게 많이 일어난답니다. 미군도 그렇고. 상관 사례가. 통계적으로도? 네. 발표에 의하면 상당히 많대요. 우리나라도 많겠죠. 전시가 되면 아마 한국군 장교들은 뒤를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병들을 대할 때 사랑과 뭐 애정, 사랑과 배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굴린 거 아니에요. 괴롭히고 군기 잡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총이 앞에서 올지 뒤에서 올지 모르잖아요. 총알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전시는 아니니까 그 간혹 한번 못 참으면 네. 이제 죽이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 폭력이 희생양으로 지목된 사람들 향해서 분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격렬한 적이 살기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아니 보통 이제 지금은 대학생들도 많이 가고 뭐 네. 그 일정하게 뭐랄까 이제 뭐 이성적인 그 정신 건강이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간단 말이죠. 가는데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나? 그게 관리 안 되나? 윤일병 사건을 보면 알죠. 네. 윤일병 사건 때 윤일병을 죽인 이 상병 그 사람이 학대를 당했어요. 얘도.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에 어떤 시간이 있다고 그러죠. 내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디테일한 거는 뭐 써내는 게 있는데 거기다 써냈답니다. 자기 학대당한 걸. 그 비밀 보장이 된다 그래가지고. 소원술인가 뭐 이런 거죠. 네? 소원술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시간이. 근데 그게 써내서 비밀이 보장되고 자기 학대했던 병사들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부대원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고발했다 저놈이. 그래가지고선 그 이상병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거기서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여기서 이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울면서 계속 부대를 바꿔달라 그래요. 그래서 바꿔달라 그래서 간 부대가 윤일병을 죽인 그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부터 내가 노선을 바꿔요. 삶의 철학을 바꾼 거죠. 말 잘 듣겠다. 근데 이제 위에서는 제 일병 제 변변찮으니까 윤일병이 군기 잡아라 너 왜 저렇게 나도 막 계속 압박을 가거든요. 때로는 폭력을 써도 괜찮아 하는 이런 이제 노골적인 암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상병은 알아서 막 윤일병을 괴롭힌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자기 밑에 들어왔던 상병들 두 명이 있어요. 또 이 상병들도 처음부터 윤일병을 괴롭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병장이 또 그 위에 있는 어떤 하사가 계속 쪼으니까 이 상병들도 학대를 당하거든요. 이 병장한테.
얘네들도 그 분노를 누구한테 쏟냐면 윤일병한테 쏟아요. 그래가지고 병장이 없을 때에도 두 사람이 학대를 해요. 몇 년 지나면. 1년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이 윤일병 사건은 약간 특수한 것이 의무반이라는 어떤 독립된 공간입니다. 폐쇄적인. 폐쇄적인.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네.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계죠. 군대 나머지는 그래도 옆에서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눈 때문에라도 잔인한 학대를 좀 못하는 쪽이라면 여기는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학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1년, 2년 누적되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망가져가지고 뭐 이 병장이 뭐 이제 그 병장이 뭐라고 안 해도 알아서 학대하는 만성적으로 이런 윤일병을 그 결국 죽었잖아요. 끔찍한 학대를 당하다가. 그러니까 인간이 잘 버티는 힘도 있긴 있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학대를 당하면 빨리 망가집니다. 굉장히 빨리. 한번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데 특히 거대한 군대 같은 조직, 관료 조직 이런 데서 혼자로서 이 거대한 시스템과 맞서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인 학대가 혹은 이제 가혹행위 같은 게 진행이 되면 정신이 빨리 붕괴됩니다. 무력감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시스템은. 그냥 차라리 한 명이면 탈영할 수도 없고. 네. 한 명이면 그냥 칼로라도 찌르든지 맞짱을 떠볼 수도 있는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탈영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한국의 군대, 경찰 이런 조직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말단 사람들이 가지는 폭력성은 점점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조직 문화가 민주적이고 협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화,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조직 문화가 서지 않으면 수평적 관계가 이제 중심이 되는 문화가 되지 않고 지금처럼 권위주의적인 수직 문화, 그것도 잔인한 폭력과 학대 문화, 그리고 국가 권력 자체가 반민중적 성격을 띄었을 때 이 집단은 잔인한 범죄 집단, 폭력 집단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물대포가 자기 손에 딱 쥐어지고 나서 자기 그 사람을 임무라고 생각했. 임무가 아니라 그 수가 살기에 느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약간 이든 그 폐쇄 공간 생각하니까 물대포 안에 폐쇄돼 있잖아요. 네, 차 안에 보이지. 네, 네. 자기의 익명성이 보장된단 말이지. 그 위에서는 동료하고. 그렇죠. 동료하고 만약에 제대로 진화 못해서 뚫렸다. 다 어떻게 될지 알거든요. 박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공포도 있을 거고. 그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분노, 쌓였던 분노. 이 모든 것이 그 순간 사람을 이제 약간 광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서 물대포를 난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기심을 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강도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그 엑셀 네, 네, 그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권력이 반민중적 권력은 위험한 것이고 독재자가 위험한 것이죠. 계속 그런 문화를 만드니까 사회 전반에. 지도자의 모양대로 사회가 가는구만. 아 그럼요. 그렇게 가죠. 네. 예를 들면 지도자가 장관 따기를 맨날 때린다. 아침마다 말 안 들으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럼 장관으로 어떡하겠어요? 내려가서. 껴안아 줄까요? 똑같이. 조인트를 까든 더 세게 때리겠죠. 이게 내려가지 않겠어요? 쭉쭉쭉.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 잘못 뽑는 거. 또 지배 집단 자체의 성격. 이게 사회에 미치는 특히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막강하죠. 아니 이명박 때 우리가 그랬지.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이게 왜 이러냐. 네. 그런데 그런 거네. 네. 그게 이제 한 번이나 안 바뀌는데 한국 오래됐잖아요. 70년 됐잖아요. 네. 중간에 DJ 노무현 때 약간 완화됐다가 그대로 다시 백한 거잖아요. 네. 70년 된 거 이게. 이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아 좋은 지도자를 한 진짜 맞는 그런 세상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아 그래서 근데 나는 그런 생각 든다. 그러니까 이 그냥 정권 교체만으로 지금 한국 사회가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 정말 진보적인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아 이게 정신적인 문제, 사회 제도적인 문화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 오히려 더 후퇴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어줍지 않은 그냥 정권교체잖아요. 그놈이 그놈인 것 같아. 네, 그러면 실망감 때문에. 네, 네. 네. 아, 아무튼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소식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유족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매일 그 서울대병원에서
추모 촛불 문화제가 이제 7시에 있고 조문 계속 받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소식을 이제 좀 눈여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의 과학술 역사를 전공한 강호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북한을 과학술로 다시 한번 더 보자라는 의미로 과학술로 북한 읽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북한의 흐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저는 과학기술로 북한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의 북한의 흐름을 얘기하는 옛날 얘기를 모았습니다. 옛날에 북한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왔다라는 걸 아주 쉽게 에피소드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과학자들 그리고 최근의 핵이나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그다음에 인공위성 이런 얘기들을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북을 본다면 어떻게 해석될까 이걸 글로 써봤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북한을 새롭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은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배너를 클릭하시면 제 책을 빠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책에서 뵙겠습니다. 또 불안한 것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냥 사회 문제 말고도 우리가 또 깜짝 놀랐던 게 지진. 저 진짜 한반도에 지진 날지 정말 몰랐는데.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 전 느껴봤습니다. 서울에서요? 네, 느꼈어요. 앉아서 의자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관악에서요? 슥슥 제가 옥상에 있으니까 네. 더 잘 느꼈을 텐데 아주 이상한 느낌. 태어나서 한 번도 네. 경험하지 못했던 느낌. 좌우로 뭐가 슥슥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런 건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지진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딱 느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여기 지하철 공사해서 그렇다고. 지하철 공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라고 해서 아 그렇구나. 또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네. 진짜 상상도 못한 거죠. 상상도.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 이런 활성 뭐라 그래 이거 단층? 활성 단층이라 또 우리가 또 지질 공부를 하게 네. 되지. 이제 요게 이제 한반도가 이제 여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는 뭐 바꿀 수도 없고 뭐 괴를 쉬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불안이에요. 불안. 사람들이 그 세월호 때처럼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었다는 거. 지진이 일어났는데 뭐 한 시간 지나서야 뭐 방송에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TV도 도움이 안 돼, 뭐 라디오도 도움이 안 돼, 아는 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냥 이게 진짜로 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지진 때문에 생존 가방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그 나오더라고 인터넷에. 네.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죠?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데 이제 뭐 지진처럼 우리 정권의 근간 자체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요새 한참 얘기 나오는 게 북한이 뭐 급변 사태 때문에 뭐 망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지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죠? 근데 이게 약간 풍자긴 한데요. 네. 그 한미 간의 한반도 작전 계획. 전쟁 계획이 작전 계획 5029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여섯 가지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북의 급변 사태 여섯 가지 시나리오. 거기 보면은 자연재해도 있거든요. 민중봉기, 뭐 자연재해, 그다음에 대규모 탈북, 쿠데타 뭐 이런 게 있는데 자연재해가 지금 남쪽에서 일어나기 생겼어요. 그래서 작전 계획 5029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네네. 그래서 급변 사태는 남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지금 풍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진이 그 우리 그때 느꼈던 것처럼 어이구 신기하네 뭐 그릇 깨지고 이렇게 말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 활성 단층이 있는 위치가 우리나라 원전이 있는 곳이죠. 이거 우리 일본에서 큰 지진 났을 때 봤지만 뭐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걸 이상으로 이제 방사능 문제가 터지면 그냥 정말로 그냥 끝난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기사에 보니까 뭐 한 곳이라도 이제 큰 사고가 난다. 뭐 이렇게 중심축이 흔들리는 이런 사고가 나면, 그 주변의 주민이 16,000명. 그 정도의 주민이 일주일 만에 사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향후 50년간은 암 환자만 280만 명 정도에 이를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기사에 나오기도 했단 말이죠. 그 지금 경주 이렇게 인근, 막 되잖아요. 네. 경주, 부산 이쪽에 원전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더라고. 한 14기 정도가 경주, 네. 부산에 몰려있다고 그러고요. 이쪽이 좀 활성단층이라고 하죠. 이번에 5.8인가? 5.8. 5.8인가 그죠? 예. 근데 그거 그 시기에 일본에서는 거기에 한 6.7이 났다 이렇게 이런 보도도 났다 하더라고.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8까지 올라가면 이제 이게
진짜 큰일. 네. 완전히 그 견딜 수 있는 게 내진 설계가 7 정도까지 네. 새로 지어질 게 그전은 더 낫고 현재 그런 상태라고 하던데. 김우성이 무슨 미사일이 날라와도 안 터진다고 소리를 네. 했더라고. 김우성 머리는 안 터질 겁니다. 너무 단단해서. 그리고 정부가 이제 이 여기가 한 몇 년 전부터 연구를 한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고서도 여기는 활성단층이라 위험하다 했는데 그 묵살하고 원전 지금 계속 짓고 있다는 거죠.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알면서 아니, 그게 그냥 뭐 감기처럼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텐데. 아니 나는 그게 이게 자본가든 네. 자본가가 아니든 간에 다 목숨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손도 있고. 근데 내가 이제 폭탄을 이렇게 막 만들고 있다 만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터질 가능성이 있어. 이게 돈은 돼. 근데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를 만드는 나 그 심리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저도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아니, 원전은 우리가 네. 이렇게 외국에서 경험을 하잖아. 후쿠시마도 있고 뭐 체르노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네. 진짜 자본가면 이러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진짜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사회만 돼도 이렇지 않아요. 반대 의견을 네.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차라리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애들이 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잡았다. 대한민국 그 중간에 한 60년대쯤에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자본가들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매판 자본가라는 특징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그래도 자본가라면 기본적으로 이윤 동기에 따라 움직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윤 동기가 합리적인 이윤 동기. 네. 네. 이윤 동기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나름 합리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 예를 들자면 지금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남북 화해를 추구하기 낫거든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하겠지. 계산하면. 네.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들 이윤이 이제 확보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계산해 보면 북과 대립하는 것보다는 화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남북 화해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집권 세력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물론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 자체가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체제고 인간의 목숨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하지만 시스템 전체의 붕괴 자체는 허용하지 않으려고 네. 하거든요. 자본가들이. 왜냐하면 그러면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복지도 일정 양보도 하고 이런 거 얘네들이 세금도 많이 내려고 네. 어떤 때는 사내 복지도 좀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합리성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국은 자본가들이 정권을 잡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본가가 정권을 잡은 나라가 아니고 친일파 4대 매국노들이 정권을 잡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차라리 경제관념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이윤 동기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재물을 탐할 뿐이지 이 아 이윤하고 재물하고 약간 틀려 그러니까 시스템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윤을 네. 창출하려고 하는 이런 쪽에 마인드가 있는 애들이 아니고 네.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재물을 끌고 그 모고 네, 5만 원권 많이 모으고 봄을 모아서 짱 박아놓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정권을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자본주의나 한국사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혹은 지식인들이 착각하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자본가들이 국가를 장악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백그라운드에 기댄 미국의 지원을 받은 4대 매국노들이 자본가들을 장악했어요. 장악은 아니지만 쥐고 흔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삼성이 와 대한민국을 지배한다. 물론 요소 지배력이 크다는 건 인정하지만 보세요. 누가 가비거린지. 결국에는. 이번에 최순실이가 재단 만들었을 때 최순실 쪽에서 누구 재벌 다 끌고 모아서 앉힌 거 아니에요. 돈 내놔. 내요 안 내요. 다 내도. 다 내잖아요. 최순실 딸 승마 뭐 그것도 삼성이 됐다 그러죠. 네. 이게 만약에 삼성이 국가를 장악한 나라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미쳤어요. 걔네들한테 돈 주게. 저를 꺼져. 우리가 대통령 낼 거야 하죠. 한국은 정지용 씨도 얘기했지만 재벌들이 끌려가서 딱이 맞았던 나라 아닙니까? 네. 해체되기도 하고. 네, 해체. 말 안 들으면 해체되고. 지금도 보복당하고 있잖아요. 이명박과 친한 기업들. 네. 네. 이런 나라거든요. 재벌이라는 것도 결국 정권에 의해서 삥뜯기는 위치에 있는 나라예요. 한국이.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한국 시스템이 왜 엉망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차라리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었다면 자본가들이 권력을 정권을 잡고 있던 이렇게까지 나라가 엉망이진 않았을 것이다. 근데 한국은 자본가들이 권력을 정권을 잡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한 줌도 안 되는
친일 친미 4대 매국노들이 권력을 쥐고 정치 경제 모든 걸 마구잡이로 파괴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회다. 한마디로 얘들은 도적놈들이니까 도적놈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거고 얘들은 시스템 붕괴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볼 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4대 매국 세력은 이미 자식 사랑조차 전혀 못하는 그러니까 후세에 대한 걱정도 없는 그냥 오로지 자기만 생존하면 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면 이런 이제 완전히 인간성 상실한 집단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진이 나서 원전이 터져도 미국 가서 살 생각 할 겁니다 아마. 돈 많이 모아놨으니까 미국으로 떠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게 큰일이네 이런 생각을 할 줄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자기들 창고에 재물을 채우는 쪽에 관심이 있지 이 국가, 국민, 후세,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4대강을 팠겠습니까?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처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일관성이 있는 거죠. 얘들은 아주 일관성 있는 집단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사실 지진이 두려운 게 아니고 천재지변은 언제라도 날 수 있는 거고 예나 지금이나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은. 그리고 천재지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는 죽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차라리 슬픔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인재로 죽으면 억울하죠. 천재지변과 결합된 인재. 네.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렸을 때 그게 네.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은 참 극복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운대 같은 영화 맨날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해일도 문제지만 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소수의 도적놈들의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한국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다. 국민들이 이런 어떤 재난 세월호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번 지진이라든가 이런 게 벌어졌을 때 일단은 국가 불신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얘들은 도적놈이란 말이에요. 저처럼 논리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도 국민들도 감을 알고 있을 거라고요. 저놈들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삶과 생존 또 우리 아이들 미래 이따위 거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도둑놈들이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도 감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재난이 벌어지면 너무 무섭죠. 국가가 없으니까 컨트롤타워가 없는 게 아니라 국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조사를 보면 전쟁 시기에 자살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전쟁 시에는 국가라는 게 부상이 되고 국가가 이런 도적놈 집단이 있기는 힘들어지잖아요. 네. 전시에는 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공동체로 묶이잖아요 사람들이. 국가를 뭐 적으로부터 지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고통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이 있더라도 국가가 튼튼하게 잘 서 있고 사람들이 공동체로 잘 묶여져 있으면 재난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줄어들 텐데 한국은 이게 다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도적놈들이 장악하고 있고 국가를 할 수가 없고 공동체는 다 와야 돼서 개인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고 이러니까 재난이 오면 재난 대 나 뭐 이런 거죠. 해일이 오면 나 혼자 해일에 맞서는 거고 지진이 오면 나 혼자 지진에 맞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오는 굉장한 불안감 이게 참 한국 사회의 큰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문제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계속 병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불신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지 않습니까? 인간 불신이 너무 심해지고 또 그걸 이제 조장하기 위해서 심리학 이론 같은 것도 인간 불신을 계속 주장하거든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야. 뭐 이웃은 믿을 수 없어. 뭐 약육강식의 시대고 뭐 이런 주장들 적자 생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면 이웃들은 믿을 수 없어요. 위기 때 다 자기만 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웃들을 믿을 수 없어요. 사재기를 해야 되는 거고 나 혼자 살 길을 구축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 자체가 또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이웃들이 서로를 도와줄 것이라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남아있으면 재난이 벌어져도 좀 덜 힘들 텐데 재난 상황에서 인간조차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재난이 벌어지면 이웃을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러면 사람들이 겪는 심적인 고통은 극도로 심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벌어진 사건 하나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그 다 보셨을 겁니다. 뉴스에 나온 거. 어느 빌라인가요? 이천에서 불이 났어요. 아, 네네. 근데 한 청년이 네. 그걸 알고
나왔는데 이웃들이 안 나온 걸 알고 가서 초인종을 다 누르고 다니잖아요. 나오라고. 네. 그러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그랬다 그래요. 그 인터뷰를 보니까 처음에는 아들을 원망했다는 거죠. 많이. 어리석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단면 아니에요? 왜 남 걱정하냐. 너부터 살면 되지. 우리가 다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키우잖아요. 남 신경 쓰지 말고 너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고 출세해라. 어? 왜 남 걱정하냐. 근데 아버지도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그럴 거라고 믿었던 거 아니에요? 불나무 혼자 살기 위해서 튀어나왔을 거라고. 그렇게 교육받았고 이 청년도 사실 받았을 거고 아버지의 그 처음 원망을 들었을 때 본 추측을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결국 그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죠. 나중에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죽음이. 그러니까 사람은 어차피 한번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혼자 살기 위해서 나오다가 죽었다. 불에 타서. 그거 하고 살 수 있었지만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르다 죽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죽음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그래도 떠나보낼 수 있는 죽음은 어떤 걸까요? 후자 아니겠어요? 오히려 더 후자. 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수용하고 오히려 존경하게 됐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기시에 그 청년이 보인 행동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인간 본성과 관련이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재난 연구가들이 그 학자들이 있어요. 재난을 연구하는 학자들. 네. 그 학자들의 연구의 염은 재난 때 보여지는 가장 보편적인 행동은 이타심과 공동체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확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재난 시에 나타나는 약탈. 이거는 사실 별로라는 거죠. 거의 부차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나타나는. 근데 그거를 보통 이제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부각을 많이 시키잖아요. 미국 학자들이. 봐라. 영화에서도 네. 나오고. 영화에서도 주로 그게 나오고. 하지만 역사를 쭉 놓고 재난을 다 연구해보면 재난 때 가장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타행동, 공동체 이런 청년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위대하네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믿지 못한다. 지진이 나고 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아무도 배를 눌러주지 않고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현실은 오히려. 이렇게 한국이 많이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배를 눌러주는 청년들은 있고 또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나도 배를 누르게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신념을 회복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방송 듣는 분들이 네. 그 요소 요소에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면 다른 분들도 다 그런 본성을 발현할 것이다 싶고요. 지진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방송이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얘기 계속 하면서 이거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그 믿음으로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이 도적놈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천재지변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얘놈들이 무서운 거예요. 조류지변이 조류지변. 조류지변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닭의 난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멀쩡한 강을 갖다 다 뒤집어 엎어서 녹조로 만들어 버리고 국토를 다 파괴하고 돈 되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 짓을. 우리 그거는 만들려고 한 거죠. 네. 그리고 뭐 원전 막 지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적놈들이 국가를 잡는 이상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이제 또 갑자기 그 도적놈들한테 삥 뜯기면서 살아왔던 재벌들한테 나라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민중이 권력을 장악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면. 이게 또 이게 당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지진이라는 게 네. 그 근본적으로는 지금 뭐 대선이고 뭐고 빨리 이제 이거를 좀 갈아엎어야 그나마 이게 진짜 생존 문제 있잖아요. 이게 원전이라고 하는 지진 원전 이런 거에 대한 생존 문제도 담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들이 얼마나 국민 생명을 우습게 아는 놈들이냐 하면 평양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랬잖아요. 박근혜 정권에서. 근데 진짜로 지우기로 그 지도를 지우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같더라고. 그 얘기 같아요? 네. 그럼 다행인데 이게 이제 진짜로 뭐 전쟁 때 지워버리겠다라는 발상이었다면 이게 미친놈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우개를 막 던졌다 쳐요. 평양에다. 그럼 평양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사일을 쏠 텐데 우리나라에 원전이 몇 개냐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장을 하고 뭐 하고 이건 다 헛소리인 게
북에서 원전만 때려도 되거든요. 네. 원전만 때려도 우리나라는 핵으로 뒤덮여요. 근데 이 놈들이 평양을 지우겠다고 덤벼드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국민들은 상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놈들은 그거 지우기에로 지우기 전에 자기들은 먼저 미국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우리가 이런 놈들을 국가의 수반으로 앉혀놓고 또 철없이 때로는 좋다고 와 호기가 있어 이러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무능력자들이에요. 사랑의 무능력자들이에요. 그걸 상실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 국민은 항상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쟁을 겪었으면 저는 오히려 막 못하게 할 것 같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아예 그런 미래라든지 후손에 대한 생각이 때도, 전쟁 때도 돈을 많이 긁어모았으니 그것도 돈으로 그냥 보이는구나.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공무원 사회도 눈치 보기가 기본인 사회잖아요. 한국 사회는. 그러면 권력을 쥔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행복과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황이 어떤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열심히 그걸 위해서 뛸 거 아니에요. 알아서. 위해서. 그러고 나면 나중에 칭찬받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5만 원짜리를 좋아한다 그냥. 국민들은 상관 안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재난이 벌어지면. 눈밖에 안 날라고. 그죠? 괜히 움직였다가 5만 원 어? 못 주게 되면 혼나니까. 그럼 뭐 복지부동 이런 게 나타나. 세월호 때 그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예. 예. 그리고 이번에도 드러날 거고 앞으로도 계속 드러나겠죠. 한국에서 세월호는 시작일 뿐이에요. 세월호 같은 사건이 계속 재발될 건데 이제 네. 그게 이제 메르스도 그랬고 이번 이 지진 사태도 그랬고 앞으로 계속 될 건데 이 사건이 사실은 세월호 때 우리가 해결을 못 하니까 아직 이게 이제 바뀔 기미를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점점점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네. 사건이. 저는 요즘에 그 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치 지도자의 발언, 네. 발언이 철학의 표현이니까 발언하고 그 행보를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다들 보시겠지만 그걸 좀 모아봐야 되겠더라고 좀 이게 국민들, 민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행보는 어떻게 하든가, 발언은 어떻게 하는가 비슷한 상황을 그런 것도 좀 모아야 되겠더라 싶더라고요. 근데 네. 지진 관련해서는 몇 년 전이지만 중국의 스촨성 대진 있을 때 그 네. 당시에 이제 원자바오 총리였을 거예요. 네.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지진 현장에 가가지고 독려를 하는데 이제 그 인민해방군한테 네. 너네들이 인민의 아들 딸이다 무조건 구해라 이렇게 딱 지시를 내리고 막 직접 이제 현지 지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 그것도 여러 차례 이제 보도가 되긴 했는데 그런 지도자는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군대는 정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고 뭐 이런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고 한국에 반드시 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유사하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만 해도 그때 서해 그 뭡니까 그 기름 유출 사건 네네네. 있었을 때 동영상 보면 그러신단 말이죠. 막 뭐라고 밑에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결국 돈 문제 아니냐 지금 돈 우선해라. 따질 때냐 국민이 더 중요하니까 일단 다 투입해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내가 책임진다. 맞아요. 돈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랬거든요. 유명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내려가서 뭐라 그랬어요. 잘못한 놈들 나중에 다 죽이겠다 그랬죠. 조지겠다. 그러니까 세월호 가지고 세월호 현장 가서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잘못했다가 나중에 저 괜히 욕 먹을까봐 정말 안전한 일만 하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안 움직일 거 많았거든요 세월호 때 돈 나올까봐. 근데 노 전 대통령은 일단 거기서 풀어준 거 아니에요. 돈 걱정하지 말고 일단 다 하라고. 하여튼 이 원자바오나 뭐 노 전 대통령 같은 사람 있으면 그래도 재난이 나도 그렇게까지 심각해지지는 않을 거고. 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도둑놈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면 재난은 이제 뭐 자연재해 플러스 도둑놈들의 난까지 인재까지 더해져서 견디기 힘든 거죠. 인재 통해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가족이 이제 네. 사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지도자 그런 국가면 네. 빨리 극복할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생존 가방을 쌀 때가 아니죠.
넘어서서 나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세상을 방송 열심히 들읍시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졌네요. 2부에서 네. 가죠. 네. 네.